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측의 카드가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 세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에 TV가 있는 거죠? 예. 독립된 다른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네? 오마이뉴스 안에 편집국과 방송국 두 국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편집국은 이제 텍스트 버전으로 만드는 기사를 쓰는 거고요. 방송국은 말 그대로 인터넷 방송을 텔레비전, 라디오 두 가지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박근혜 하는 방송. 대통령 밑에 김기춘과 최순실이 있듯이 네? 두 축이 있다.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기분 나쁘세요? 조직에 대한 얘기이기 예, 기분 때문에 나쁘세요? 조금이요. 예, 계속 나빠지세요. 네. 자, 여상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게 머리가 하얀 게 아주 보기가 좋으세요. 아, 근데 저 전원책 변호사 아시죠? 예. 저보고 계속 염색하라고 그러는데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하여튼 염색하래요. 네 그래서 이럴 제가 때 이러세요. 네 머리나 해라. 그래서 그거 머리 제가 그 없잖아.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리 없잖아. 그러니까 그말 하고 싶은데 나이가 저보다 4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죠. 저는 전원책 변호사 만나면 개인적으로 형하고 하는데요. 예. 만나면 이래. 형님, 낙지볶음 먹으러 갑시다. 쭈꾸미가 아니고요. 예, 낙지.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두 분이 허연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예.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나이 차를 아시면 더욱더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누가 많은 것 같아요? 여 변호사님이 많지 않아요? 네. 많은 건 맞는데요. 예. 예. 얼마 정도? 7년이요? 1년 차입니다. 1년 차예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인당수에 빠지든지 해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종훈 변호사님 7년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했어요. 됐어요. 아, 저희가 요즘 멘붕이어서 네. 멘붕스러운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지금 대리인단 그 시간 끌기 전략에 네. 헌재가 먹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헌재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네. 점잖고 화나도 티가 안 나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몇몇 언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떼쓰기 전략, 지연 전술, 이런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다라는 기사를 몇몇 언론이 썼는데요. 예. 강일원 재판관이 지난주 재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재판을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좀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해서 내심 이 재판을 가져가는 것에 상당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로부턴가 상당히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로 기자들에게 전했죠. 예.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 준비 기일을 가졌을 때도, 예. 헌재가 밝혔던 원칙이, 심리에 대한 원칙이 세 개였었어요. 신속, 공정한 심리, 충실성.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당연한 거, 그 동쪽에서 했던다 그러면 그 사람 때려주나요? 동쪽에서 했던 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 기일 때 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것저것 얘기할 때 딱딱 끊는 거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일원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좌우의 얘기, 양쪽의 얘기를 다 충분히 끝까지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분인데 아 이번에는 무척 과단성 있게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그 느닷없이 처음서부터도 아니고 중간에 39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준비 절차란 게 있죠. 예. 일반 법원 같으면은 준비 절차에서 그 했던 주장, 예. 그다음 준비 절차에서 신청했던 증인, 예. 이걸로 끝난다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판사들이 변호사들한테 앞으로 변론기일 들어가서 새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주장을 추가한 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안 그러면 준비 절차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준비 절차를 왜 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법정에서는 이제 증인신문하고 서로 구술 변론하고 이게 법정의 의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이런 쟁점을 정리한다거나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그거는 왜 그 증인이 필요하고 재판관이 볼 때는 나는 왜 필요 없다 이런 공방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일은 이렇게 비공개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 공개 아마 했지만은 예. 비공개로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쫙 다 나옵니다. 이 증인은 왜 정말 필요하고 꼭 물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판사가 듣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 증인 채택하는 거고 그거 뭐 필요 없습니다. 격까지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증인 기각. 예. 해서 이 준비 절차에서 모든 이게 설계도입니다.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재판의 설계도.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재판부 판사가 네. 검사 변호사 일반 그 법정에서 그쵸. 검사 변호사를 불러서 속닥속닥하면서 이거 뭐 필요하냐? 속닥속닥이란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안 들리게 비공개. 아 그렇지 비공개로 네. 그래야죠. 비공개로 네. 할 때는 큰 소리 합니까? 속닥속닥. 아 속닥속닥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음모를 꾸미는 건 네. 아니고. 평상시 음모론에 좀 충실한 우리 정 의원님이신데 평상시에 음모론으로 좀 당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공개로 조정을 그렇죠. 하면서 눌 것 뺄 것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심리를 과정. 신속하게 예. 하기 위해서. 강일원 재판관도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진짜 예. 합리적이고 예. 재판의 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재판 정말 잘합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자기 볼 때 이거 국민의 여론 그리고 이때까지의 특검이라든가 검찰에 조사한 거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 사실 증인 나오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잘 아시죠? 예. 예. 거짓말 많이 하니까, 우리 그래서 심지어 법정을 거짓말 경연장이라고도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증인들의 진술과 재판한다는 거 있죠. 거기에 의존해 재판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준비기를 마치고 현재 진짜 변론기를 갔으면 사실은 증인을 내면? 증인 지금 39명 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준비기를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결국 재판 끌기 아니냐, 끌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아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그때 필요했다면 준비기일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럼 그때 기일 다 기각되고 뭐 인용 채택되거나 그럼 지금 재판이 잘 나오고 있을 건데 예. 갑자기 잘 나가던 지하철이 덜커덕하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겁니다. 그 예. 역과 역 사이에서 지금. 그러니까 탄핵 재판의 시작이라는 역에서 예. 시청역에서 출발했는데 예. 이 가다가 다음 종각역까지 쫙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냥 뭐 기차에 뭐 고장 장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지금 덜커덕한 상태죠. 아니면 누가 비상 그 예. 그렇지 그렇지 그게 예. 그 저게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 비상 스위치를 갑자기 땡겨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탄핵 열차가 지금 덜커덩하고 덜커덩했죠. 예. 그걸 빨리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거는 재판관들의 몫이죠. 그런데 여섯 예. 명만 채택을 하고 33명을 기각한 게 아니라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아, 그거요? 예. 한 명 기각된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아, 39명 중에? 예. 한 명은 기각됐고.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김장수 주중 대사는 기각했습니다. 예. 당시 안보실장. 예. 그분 뭐 자전거 타고 댕기고 뭐 이러니까 예. 아마 예. 잘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6명 채택했죠. 예. 그러면 32명이 남았네요. 32명이 예. 남은 것은 내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있죠. 증인을 내일 결정,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할 때는 써내라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아.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예. 이 32명이 과연 오늘 채택된 6명은 아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탄핵이 필요한데 나머지 32명은 예. 이거 진짜 말한 대로 무더기 재판 끌기 전략을 신청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와 이거 신청서를 자세히 보면 왜 이 사람이 이 지금 탄핵 심리에 필요한가를 갖다가 재판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재판 많이 해보고 당해도 보고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기각하기는 조금 이 대리인단이 그래도 대통령의 대리인단인데 예. 여기서 39명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있죠. 재판할 때 재판부가 딱 보고 좀 깐깐하잖아요. 예. 증인 채택이 깐깐하잖아요. 그러면 한 두 사람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그럼 두 사람 신청하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 기각하고 아. 한 사람은 그래서 한 39명쯤 하면요. 아무리 재판부가 깐깐해도 있죠. 예. 그 30 앞으로 2명 남았잖아요.
32명 어떻게 다 기각합니까? 그거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인데 재판관들도 마음에 어떤 그게 있어요. 뻔히 지연 전술인 줄 알고. 알지만은 이 32명이나 이걸 32명 내일 다 기각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뭐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전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내일 32명을 일단 연기한 것도 우리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리한다라고 하는 대외적 이미지도 중요하고 죽고. 실질적으로 또 32명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죠. 네,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한 서너 명은 필요하고 나머지 29명은 아,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몇 대 몇으로 나오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하고 거죠. 일부는 또 네. 기각할. 예, 취하하시죠. 뭐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번 그 이 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략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 구타 유발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타 유발형이다. 예, 그렇죠. 자꾸 이렇게 매를 버는 형태로 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더욱더 분개 내심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증인들이 대거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회 쪽에서 여러 청구한 증인들, 특히 청와대 핵심 이번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규명해 줄 뭐 이재만 전 비서관이라든가 예. 안봉근이라든가 아무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그렇게 증인들이 예. 쭉 안 나오니까 막 체포까지 하려다가 도저히 이게 뭐 경찰도 못 찾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증인 채택한 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증거 채택주의로 바꿨잖아요. 예, 증거 채택주의로 바꾸니까 저쪽 청와대 이 그 대리인단이 환영을 했어요. 그렇지 뭐 증거로 가자. 그런데 갑자기 또 대거 증인 신청을 하니까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도대체 뭐 중심이 뭐냐? 도대체 뭐 어떻게 끌고 가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좌로 얻어맞고 우로 얻어맞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인간인데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그야말로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품격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런데 이 교수님, 제가 가치 중립적으로 반대 논리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쨌든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탄핵 그 소추한 측이 있고 청구인 측이 있고 피청구인 측이 있는데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자 이게 여론의 많은 그 영향을 받는데 보니까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나오는 숫자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좀 더 끌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탄핵 촛불은 좀 줄어들고 있고 춤은 안 나오고 근데 거긴 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끄는 게 우리에게 전략상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나도 이 기회에 보수 진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수 동객이 한번 해볼까요?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더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니 그게 구타 맞죠. 구타 유발 하고 싶어요? 네. 그 말 다 맞는 얘기고 뭐 그런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 다 알죠. 예. 그리고 이번 뭐 어찌됐건 헌재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예. 거고 그래서 이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한 분은 또 계속 그렇게 맞불 집회에 또 참석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막 끌고 가고 있는. 아 그거는요. 자, 네. 그런 분이 변호인 하는 게 부적절한 거죠. 뭐 어찌됐건 네. 똑같은 말입니까? 예. 아니요 틀려요. 아니, 틀리죠. 진보 농객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구타 유발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더라도 이게 수위는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식선. 그리고 어찌됐건 이게 법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거짓말의 경연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가보면 뭐 우리가 다 느끼지만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 또 나름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예. 이렇게 쭉 가는데 그리고 헌재인데 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그 일련의 행동들은 보게 되면 아마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이런 건 좀 굉장히 좀 의외다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어제 한 방송에서 39명 대리인이 아니 증인 39명 대리 39명 증인이 예. 증인인데 아, 대리인이죠. 이제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취재한 뭐 분들, 그 뭐, 겸사겸사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아, 대리인단 내부에서? 예, 그런 그,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 뜻이 잘 받아 이제 겉으로는 연기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우리 뜻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증인 부분에 대해서도 맨날 이렇게 그 질타만 받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그 심리를 진행을 하겠냐 이런 뭐 저는 다 사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살짝 흘러나왔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뭐 사퇴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그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거든요. 아 너무 어렵나요? 예,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예. 넘어갑시다. 예. 그 임의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은 그냥 자기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자기 변론 하면 돼요. 예. 당사자 본인이.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지금 10명이죠, 대리인단이. 예, 예, 예.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다 사퇴를 하고. 예. 근데 그럼 그 피청구인 즉 대통령이 예.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게, 대리인을 다시 선임하게. 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시간이 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재판할 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판사가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예. 진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그냥 안 받아주고 증인 신청해도 안 받아주고. 네? 그다음 모욕적인 약간의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그러면 진짜 변론하기 싫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끔 법원에 그 저기 인사 처리 몇월 달인지 아시죠? 2월 예, 달이 2월이죠. 2월 달. 예. 예? 2월. 그러면 2월 달 딱 되면 그 사람이 언제 이 법원에 부임했냐를 딱 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부임했다. 예. 이러면 판사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곧 바뀌니까 시간을 끌죠. 그때는 예. 뭐 사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나와버려요. 사퇴해버려요. 그럼 3월 달 가면 새로운 판사.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또 그리고 있죠. 판사들이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대리인이 무더기로 사퇴할 때. 여기는 무더기지만 예. 뭐 변호인 한 사람 두 사람이서 사퇴할 때 상당히 그 어떤 불만을 표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써내기도 해요. 당신 재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도저히 못 받겠다. 예. 써내면 이게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본인이 나와가지고 변론한다 하지만 그게 뭐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번 주에 사퇴했다 예컨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구정도 깨웠고 끝나고 다시 변호인 선임하겠다. 대리인이죠. 대리인. 탄핵 재판은 변호인이라고 그러고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게 보통 재판입니까? 일반 재판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 그러면 기일 줘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변론할 기회는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뭐 우리 그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다음 그 어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에서는 그건 당연한 건데 그 대통령이 그 변호인 새로 선임하겠다 변호사. 예. 그럼 기일 줘야죠. 그러면 2-3주 금방 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 그 대리인들이 예.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그건 너무나 그 수법이 예. 너무나 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거는 기일 끌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구타 유발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주장 계속 밀고 가세요.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39명의 증인을 느닷없이 게다가 네. 그 증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아니 전혀 그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그 게이트하고 관련이 없는 지금 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두 명 썩 넣어놓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증인 채택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이게 결국 지연 전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나름의 합리성은 있어요. 뭐 본인들 어찌든 이해관계에 맞으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대리인단이 일시에 다 사퇴하는 일 상황도 이건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내일이라고 봐야 네. 되는 거죠. 증인 채택 결정 여부 내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한 두 명 받아주고 30명 예. 기각하면 사퇴할 것 같은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예. 견해를 바꾸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두 분이 약간 견해가 다른데 이제 처음서부터 이종훈 교수께서 조금 기선제압하고 간 게 아. 나이 한 살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그 접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람의 성별이라든가 네. 외모라든가 나이 이런 걸로 있죠.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출연 침해로 해서 그냥 내보내고 우리끼리 할까요? 근데 실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특히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그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떨 때는 실제 호통 그런 캐릭터예요. 예, 그 아니 인격도 그렇고 호통도 치지만 예. 굉장히 어르고 달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갑자기 막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을 했잖아요. 청와대 수석들을 위해서 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다 같이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전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주장 하지 마라 이렇게 일축을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런 거는 그냥 그 신문 자료나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이 재판에서 그걸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누굽니까 KT 황창규 회장을 또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황창규 회장이 헌법재판소 측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제가 출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황증인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하겠느냐라는 예. 식인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 식으로 이렇게 강자를 놓는 방식으로 재판을 일종의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국민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동북아 정세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냥 계속 대통령 측의 그런 땡깡을 계속 받아주면서 헌재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갔으면 25일까지 그 심리를 마치고 31일까지 평의를 마치는 이 시나리오도 있었다.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요. 근데 이제 결국은 박한철 소장이 31일 날 네. 퇴임을 하면서 25일은 이제 마지막 그 하고 그 다음 기일을 2월 1일로 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2월 1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박한철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8명이 네.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도 확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하고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 적으면 더 잘 되죠. 사람 많으면 회의해가지고 다수결을 얻어내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그 헌법재판관 중에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많으면 성향이, 그리고 보수 진보라고 해서 또 보수 중에서도 또 이상, 강보수가 있고 약보수 있고 하듯이 아홉 명 되면요. 예. 이거 전부 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법률로 이제 뭐 행세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뭐 한다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분들이 어떤 아까 증인 채택 여부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전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황창규 이야기 했지만은 어떤 분은 이것도 들어봐야 한다. 비록 관계없다고 본인이 주장한 자기는 오히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헌법재판소로서는 예. 들어봐야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 만한 증인 우리 받지 말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있죠. 이 재판 진행에 뭐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유불리. 그거는 관계없다. 예. 그거는 관계없고 제가 볼 때 이 지금 헌법재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있죠. 사실 인정이에요 지금. 예.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탄핵 소추안에 적힌 사실들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지. 인정된다면 아무리 보수 중에 뭐 그 친박 재판관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탄핵 기각 못 합니다. 그죠? 일베 재판관은 없겠죠. 모르죠. 그건 전화해봐야 됩니다. 아, 뭐 확신에 찬 얘기. 아니, 아니, 모르니까. 예. 모른다. 그래도 어쨌든 재판관, 헌재 재판관 위치까지 가면 이것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따지고 예. 지금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탄핵, 저게 탄핵 안 된다 이러는 재판관이 있을까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그 발언 몇 개 한 거 가지고도 지금 탄핵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 했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뭐 뭐 도저히 입에 올릴 수가 넘치잖아요. 없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끄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 13일 이제 이정미 재판관 사실은 이제 임기 만료 아닙니까? 예. 그것도 넘길 가능성이 지금 갑자기 확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인 가운데서 예를 들어 지금 뭐 32명 남은 예. 사람 가운데서 한 10명만, 3분의 1, 10명만 채택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더라도 이 기일이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예. 지금 뭐 이 설 연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지금 3월입니다. 3월에 들어가서 뭐 2, 3일에 한 번씩 계속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3일. 2월에 들어가죠. 2월. 예, 2월에 들어가죠. 예.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2월 중에 마칠 수 있겠느냐. 또 개중에 증인들 또 안 나타나겠죠. 행방불명되고 중간에. 그럼 또 찾느라고 또 시간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대통령도, 대통령 그 대리인단 측도 예. 이게 기각 판정 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최대한 하여튼 뒤로 미루자. 끌어보자.
그쪽으로 네. 지금 가는 것 같고, 뭐 재판관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관계 확인에서 그래서 자꾸 시간이 더 들어가도록 지금 이렇게 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예. 이종훈 박사님 역시 예. 법률가 아니니까 예. 그 양쪽에서 신청한 증인 있죠. 이거는 안 나오면은 예. 계속 좀 찾아보고 송달도 다시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일반 한쪽에서. 이번 증인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바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한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안 나오면 그대로 철회시킵니다. 아. 이거는 당신들이 그 위, 어디에 지금 자고 있는지 소재 같은 거 다 네. 알고 신청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증인 신청할 때 그 주소, 그 다음 핸드폰 번호 다 적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재 사무과에서 막 전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송달이 안 되면은. 예. 그러면 거기 다 되는 걸로 해가지고 증인 신청해놓고 만일에 안 나온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여튼 예. 재판 끌기 용 아니냐 이 증인들은 그럼 철회하시죠. 철회하시죠라 해서 철회 안 합니다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요.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 아, 증인 채택 여부는 법관의 정권 사항, 정권. 아하, 이 때문에 예. 이번 그 39명 증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안 나와가지고 재판이 지연되느냐 이거는 헌법 재판관들의 목이지. 몫이지. 이 표준말이 몫이지죠. 네. 몫이지.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경상도 약합니다. 경상도 어디세요, 고향이? 대구입니다. 아, 저도 그 위쪽이에요. 봉화. 봉화. 예. 예, 그건 촌이라서 우리하고 같이 못 놉니다. 예, 저 촌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물론 예. 재판관에 따라서는 증인이 이미 채택된 거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의 증인 안종범, 여기는 같이 신청했습니다. 안종범이라든지 최순실은. 그렇죠. 그 청구인단과 대통령 측이 같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끝까지 불러보 끝까지 불렀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만 이쪽도 같이 신청했고. 근데 이 지금 39명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아하. 이걸로 인해서 재판이 질질 끊어질 때는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의 여론을 갖다 알기 때문에 직권으로 자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교수님. 네. 이게 만약에 3월 13일이 넘어가면요. 이제 재판관이 7명이 남는데 7명은 그 심리의 그 기본 정족수란 말이에요. 6명. 아니죠. 아, 7명이 정족수죠. 7명이 정족수고 예. 그중에 이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7명인데 한 분이 무슨 그 평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난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겠다. 그러면 계속 연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명까지 줄어들게 되면 헌재에도 무척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3월 13일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순홍객이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 자꾸 그쪽으로 가시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니 증인을 추가로 또 내놓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뭐 빈대도 그게 뭐 있죠. 아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다 그 대리인단이 다 사퇴하면 또 미뤄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근에 와서. 갈수록 이 이른바 이 뻗대기가 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기가 좀 더 심해지고 있다.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3월 13일 그건 충분히 예, 가능하면 이미 그런 전략은 저는 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 말씀이 그 일견 문제 설득력 이런 걸 떠나서 헌재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1, 20% 정도의 가능성이 새로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월 13일을 넘길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재판관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관들이 3월 13일을 넘기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정중단 상태를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도 또 있다 그래갖고 어쨌든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3월 13일 넘길 가능성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일베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끼어 있다면 역사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지금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바는 왜 이렇게 자꾸 그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느냐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네. 새로운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주장이 계속 말이 바뀐다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참고인 조서나 증인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술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로 서증으로 대신하자라고 예. 해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증인 신청을 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서 강일원 재판관이 호통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만 분위기를 보더라도 이것은 기각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류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일종의 국민 여론이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촛불 집회의 점차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도 헌재가 이렇게 눈치 보기에 들어간 어떤 하나의 단서가 아니냐 하나의 이런 증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증거. 아, 그 부분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그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검찰 조서 이런 거는 검찰이 묻고 싶은 건 묻는 게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예. 대통령 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전혀 안 적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달라. 예. 그 취지라고 그랬다. 안 받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측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예. 대통령 대리인단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예. 그쪽 주장은 예. 이 증인하고 그렇죠. 하는 거는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할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조서에는 전부 다 예. 검사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변호사님 근데 예. 증인들이 이제 김종, 예. 차은택, 이승철 이런 분들 나와갖고.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이제 술술술술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언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심리 과정에? 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 기존에 있던 사실관계를 예. 확인해주는 것이 불가하다. 아.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종이. 대통령은 죽더라도 난 살아야겠다. 뭐 그런 것도 김종이나 차은택은 예.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도 신문하고 TV 다 보거든요. 여기서 매일 뭐 그 뭡니까 이번에 또 조윤선 장관 구속된 거 다 알 거고 예. 그다음 새로운 제2의 태블릿PC 이야기 다 알 거고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 예.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형을 얼마 살고 어떻게 빨리 석방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안 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감옥을 안 살아보셨는데 잘하네 그거를. 아니 제가 재판을 감옥에 간 사람 재판을 23년간 했는데 예. 감옥에 놓아봤죠. 많이 넣었죠. 법정 구속도 많이 하고 네. 그래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있죠. 네. 이 감옥에 가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진짜 힘들죠. 특히 남자보다 네. 여자가 더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자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많이 우리가 또 물어봤죠. 아, 그리고 생활이 또 그게 안 되는데 소통이. 옛날에는요. 접견 갈 때 이렇게 만나서 물어봐요. 아, 예. 근데 요새 남자 여자 접견실 다른데? 옛날에. 거짓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징역을 여러 번 전 성동 구치소에서는 같이 가다가 만납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예. 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있죠. 이분들이 예. 벌써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에서 버텨봐야? 그러니까 옛날에 말밖에 없으면 버티면 되죠. 예. 말밖에 그래. 없는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 증거가 지금 수없이 그렇죠. 아까 뭐래 예. 차고 넘친다 그러잖아요. 예. 나온 상태에서 버텨봤자 이건 내 나중에 그 형사재판에서 분리해제가 양형만 높아진다. 마음을 바꾼 거죠, 이제. 예. 예. 교수님, 이제 예.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게 감옥에 사는 이런 그 생활 및 주거 환경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회유를 하는데, 혹은, 이렇게 되면 오래 삽니다. 다 얘기를 해놔야지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이 되었고, 양형에, 그러니까 형량에 좀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흔들리거든요. 네. 이분들은 더욱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예. 조건을 대통령이 가진 한 걸 내가 다 써야 되니까. 아니요. 그런 캐릭터의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캐릭터. 아,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분들이 쭉 이 정권 하에서 예. 호가호위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최순실 씨 뭐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 이거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게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순실에게 있다라고 확인되니까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자주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야말로 입안에 뭐 그 것처럼 구중지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것이고.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죠. 차은택 씨 이번에 사실상 고백했잖아요. 이거 보니 이 사람 최순실 씨가 얘기한 대로 막 그대로 되네. 내가 뭘 써주니까 대통령이 있네. 그대로 읽네. 충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아, 잘 됐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사실은 뭐 김정국 장관도 뭐 청구에서 집어넣고 뭐 어디 뭐 어떤 업체도 그 아시지 않습니까? 포스코 계열의 업체도 하나 그냥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속된 말로 그런 촉이 얼마나 발달해 있겠습니까? 지금 딱 그 판단을 다 한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 변호사님, 저도 심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김종, 차은택, 이승철 이런 분들을 보면, 자, 이승철 씨는 구속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김종 차관은 구속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감옥에 가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먹었다든지 뇌물죄나 수뇌죄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형이 좀 그렇죠. 늘어나는데 김종도 보게 되면 직권남용 아니에요? 네,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권남용 원래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무섭지 않을 때는 구속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서 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누군가 또 얘기를 해줬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위험한 사람은 차은택 씨예요. 정부 돈이 오갔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서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혹은 횡령의 혐의가 늘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쪽 입장에서는 보면은 내가 이거 빨리 얘기를 하고 내 죄를 좀 경감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 확될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예. 지금 제가 볼 땐 김종 씨나 이런 분들 있죠. 예. 형 많이 안 삽니다. 많이 안 살아요. 예. 예. 2심에서 나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 그렇죠. 1심은 몰라도 그럼요. 예. 근데 차은택은 있죠. 특경가법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 횡령 금액이 5억을 넘으면 있죠. 지금 횡령죄로 들어갔나요? 차은택 씨는요? 아마 횡령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뭐 충분히 또 횡령이 그렇죠. 될 만한 예. 사람이고 횡령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횡령 포함되어 예. 그러니까 예. 그 차은택이가 뭐 5억 이하 횡령했겠습니까? 5억 이상이면요. 특경가법이면 거의 징역형이 7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가 법조문 예. 안 찾아봤는데 지금 차은택이 제일 급한 거예요. 지금. 아, 예. 그럼 차은택의 불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고영태하고 예. 최순실 씨가 예. 사실은 관계라면 좀 내연, 놀래니까 내연 관계 내연 관계란 말 우린 잘 안 써요 예. 법조인들은 그거는 속어가 아니고 통상어기 때문에 아. 법률적으로는 사실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연이 편하죠. 뭐 둘 다 편합니까? 아, 둘 다 편하십니까? 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안 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 아, 본인 살기 위해서 지금 불바둥 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의 탄핵 시기가 빨라지는 듯 하더니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주춤하는 형국입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 표현에 따르면 탄핵 열차가 탈선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나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국정 중단의 사태를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오전에 재판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예. 이 32명이 과연 오늘 채택된 6명은 아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정말 탄핵이 필요한데 나머지 32명은 예. 이거 진짜 말한 대로 무더기 재판 끌기 전략을 신청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와 이거 신청서를 자세히 보면 왜 이 사람이 이 지금 탄핵 심리에 필요한가를 갖다가 재판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재판 많이 해보고 당해도 보고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기각하기는 조금 이 대리인단이 그래도 대통령의 대리인단인데 예. 여기서 39명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있죠. 재판할 때 재판부가 딱 보고 좀 깐깐하잖아요. 예. 증인 채택이 깐깐하잖아요. 그러면 한 두 사람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그럼 두 사람 신청하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 기각하고 아. 한 사람은 그래서 한 39명쯤 하면요. 아무리 재판부가 깐깐해도 있죠. 예. 그 30 앞으로 2명 남았잖아요. 32명 어떻게 다 기각합니까? 그거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인데 재판관들도 마음에 어떤 그게 있어요. 뻔히 지연전술인 줄 알고. 알지만은 이 32명이나 이걸 32명 내일 다 기각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뭐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전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내일 32명을 일단 연기한 것도 우리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리한다라고 하는 대외적 이미지도 중요하고 죽고. 실질적으로 또 32명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죠. 네,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한 서너 명은 필요하고 나머지 29명은 아,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몇 대 몇으로 나올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하고 거죠. 일부는 또 예. 기각할. 예. 취하하시죠. 뭐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번 그 이 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략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 구타 유발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타 유발형이다. 예, 그렇죠. 자꾸 이렇게 매를 버는 형태로 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더욱더 내심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증인들이 대거 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노골적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측의 카드가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에 TV가 있는 거죠? 독립된 예. 다른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네? 오마이뉴스 안에 편집국과 방송국 두 국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편집국은 이제 텍스트 버전으로 만드는 기사를 예. 쓰는 거고요. 방송국은 말 그대로 인터넷 방송을 텔레비전, 라디오 두 가지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밑에 김기춘과 최순실이 있듯이 네? 두 축이 있다.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분 나쁘세요? 조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기분 나쁘세요? 조금이요. 네, 계속 나쁘세요. 네, 네. 자, 여상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게 머리가 하얀 게 아주 보기가 좋으세요. 아, 근데 저희 전원책 변호사 아시죠? 예. 저보고 계속 염색하라고 그러는데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하여튼 염색하래요. 그래서 이를 끌 때 이르세요. 네 머리나 해라.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 하고 싶은데 예. 나이가 저보다 4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죠. 저는 전원책 변호사 만나면 개인적으로 형하고 하는데요. 예. 만나면 이래요. 형님, 낙지볶음 먹으러 갑시다. 쭈꾸미가 아니고요. 예, 낙지.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두 분이 허연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예.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나이 차를 아시면 더욱더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누가 많은 것 같아요? 여 변호사님이 많지 않아요? 네. 많은 건 맞는데요. 예. 예. 얼마 정도? 7년이요? 1년 차입니다. 1년 차예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인당수에 빠지든지 해야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종훈 변호사님 7년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했어요. 됐어요. 정인 나오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잘 아시죠? 예. 예. 거짓말 많이 하니까, 우리 그래서 심지어 법정을 거짓말 경연장이라고도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정인들의 진술과 재판한다는 거 있죠. 거기에 의존해 재판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준비기를 마치고 현재 진짜 변론기를 갔으면 사실은 증인을 내면? 증인 지금 39명 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준비기일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결국 재판 끌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그때 필요했다면 준비기일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럼 그때 기일 다 기각되고 뭐 인용 채택되거나 그럼 지금 재판이 잘 나오고 있을 건데 예. 갑자기 잘 나가던 지하철이 덜커덕하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겁니다. 그 예. 역과 역 사이에서 지금. 그러니까 탄핵 재판의 시작이라는 역에서 예. 시청역에서 출발했는데 예. 이 가다가 다음 종각역까지 촥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냥 뭐 기차에 뭐 고장 장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지금 덜커덕한 상태죠. 아니면 누가 비상 그 예. 그렇지 그렇지 그게 예. 그 저게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 비상 스위치를 갑자기 땡겨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탄핵 열차가 지금 덜커덩하고 덜커덩했죠. 예. 그걸 빨리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거는 재판관들의 몫이죠. 그런데 예. 6명만 채택을 하고 33명을 기각한 게 아니라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아, 그거요? 예. 한 명 기각된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아, 39명 중에 예. 한 명은 기각됐고.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김장수 주중 대사는 기각했습니다. 예, 당시 안보실장. 예. 그분 뭐 자전거 타고 댕기고 뭐 이러니까 예. 아마 예. 잘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6명 채택했죠. 예. 그러면 32명이 남았네요. 32명이 예. 남은 것은 내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있죠. 증인을 내일 결정,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할 때는 써내라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아.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아, 저희가 요즘 멘붕이어서. 네. 네. 멘붕스러운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네. 지금 대리인단도 그 시간 끌기 전략에. 네. 헌재가 먹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헌재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는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네. 점잖고 화나도 티가 안 나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몇몇 언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떼쓰기 전략
지연 전술 이런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다라는 기사를 몇몇 언론이 썼는데요. 예. 강일원 재판관이 지난주 재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재판을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좀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해서 내심 이 재판을 가져가는 것에 상당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로부턴가 상당히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로 기자들에게 전했죠. 예.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우리가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 준비 기일을 가졌을 때도 예. 헌재가 밝혔던 원칙이 심리에 대한 원칙이 세 개였었어요. 신속, 공정한 심리, 충실성.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당연한 걸 당연한 거, 그 동쪽에서 했던다 그러면 그 사람 때려주나요? 동쪽에서 했던 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기일 때, 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것저것 얘기할 때 딱딱 끊는 거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일원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좌우의 얘기, 양쪽의 얘기를 다 충분히 끝까지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분인데, 아, 이번에는 무척 과단성 있게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그 느닷없이 처음서부터도 아니고 중간에 서른 아홉 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준비 절차란 게 있죠. 예. 일반 법원 같으면은 준비 절차에서 그 했던 주장. 예. 그다음 준비 절차에서 신청했던 증인. 예. 이걸로 끝난다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판사들이 변호사들한테 앞으로 변론기일 들어가서 새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추가 주장을 추가한 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안 그러면 준비 절차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준비 절차를 왜 하냐면은 이게 이제 보통 법정에서는 이제 증인 신문하고 서로 구술 변론하고 이게 법정의 의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이런 쟁점을 정리한다거나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그거는 왜 그 증인이 필요하고 재판관이 볼 때는 나는 왜 필요 없다 이런 공방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일은 이렇게 비공개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 공개 아마 했지만은 예. 비공개로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쫙 다 나옵니다. 이 증인은 왜 정말 필요하고 꼭 물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판사가 듣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 증인 채택하는 거고 그거 뭐 필요 없습니다. 격까지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증인 기각. 예. 해서 이 준비 절차에서 모든 이게 설계도입니다.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재판의 설계도.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재판부 판사가 예. 검사 변호사 일반 그 법정에서 그쵸. 검사 변호사를 불러서 속닥속닥하면서 이거 뭐 필요하냐. 속닥속닥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안 들리게 비공개. 아 그렇지 비공개로 예. 그래야죠. 비공개로 할 때 그럼 큰 소리 합니까? 속닥속닥. 아 속닥속닥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고. 평상시 음모론에 좀 충실한 우리 정 의원님이시죠. 평상시에 음모론으로 좀 당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공개로 조정을 그렇죠. 하면서 눌 것 뺄 것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심리를 과정. 신속하게 예. 하기 위해서. 강일원 재판관도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진짜 예. 합리적이고 예. 재판의 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재판 정말 잘합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이거 국민의 여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특검이라든가 검찰에 조사한 거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 사실